이번에는 상당히 재밌는 걸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게 될 겁니다. 말씀드릴 거예요. 뭐냐니까 우리 지금 ES6 버전의 이더러블입니다. 이더러블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공부했었죠. 물론 심벌이 트레이트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혹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지난 에피소드 50번 내외에서 설명하고 있는 심벌이 트레이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에피소드가 벌써 170번 가까이 되고 있죠. 그리고 왜 이 앵글드 브라킷을 쓰고 있는지도 아마 에피소드 60번 내외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것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죠. 오브젝트 설명할 때 이 프로퍼티를 어떻게 지정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래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돌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아름답게도 40부터 48까지가 쫄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ES6에서 만든 신택틱 슈가가 바로 PerletOf입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PerletOf를 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런 것들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사용자의 편의, 프로그래머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택틱 슈가. 신텍스 슈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법적으로 좀 쓰기 편하게끔 좀 예쁘게 꾸며놓은 것들을 보통 신텍스 슈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이 PerletOf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코딩에 있어서 수학의 집합론과 같은 겁니다. 가장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고 거기서 다른 모든 PerletOf라든가 PerletIn이라든가 뭐 별의별 것들이 뭐 화일 문장이라든가 do라든가 do 화일 뭐 기타 등등 스트림 등등 다 뭐 observable 다 이 이트레이션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더 놀란 게 있는 것이 뭐냐니까 이 부분은 살짝 뭐 살려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몇 번이었나요? 한 120-30번 돼서 제네레이터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제네레이트. 별표가 붙어있는, 펑션에 별표가 붙어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드라고 하는 괴상한 것, 괴상망측한 뭔가 이게 뭐지 싶었던 게 있었잖아요. 이 제네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트러블입니다. 이트러블의 신텍스 슈가에 역시 포레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코드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그 다음에 let it later 이거는 여기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adnum 펑션 이게 adnum을 호출하게 되면 뭔가 얘가 generate 오브젝트를 리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returns a generate 오브젝트를 리턴한다고 있죠. 요 제너레이터 오브젝트를 리턴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욕을 한 말이에요. 욕을 한 말입니다. 욕을 리턴한다는 거예요. 그죠? 심벌 이터레이트에서 욕을 리턴하는 거예요. 정확히 이게 제너레이터 오브젝트입니다. This is a generate object. 그러니까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별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 심벌 이트레이트 프로퍼티에 할당되어 있는 펑션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오브젝트. 이 오브젝트를 조금 더 사용자가 쓰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냥 제너레이트예요. 마치 PerletOf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이러한 문장들을 사용자 프로그래머들 위해서 짧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컨스트 아드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사용자 프로그래머에게 조금 편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밑에 보인 generate object입니다. 요거예요. functions adnum 있잖아요. 요거랑 조금 전에 위에서 봤던 거랑 완전히 같은 겁니다. 신기하죠?